네, 방침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가 됐고, 아마 오늘 오후에 다시 토론을 해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가장 큰 의사결정 단위가 전당원 투표이고, 전당원 투표는 대략, 뭐, 아직은 더이 논의는 해봐야 됩니다만, 3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을 통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 가능성은 아마 지금으로선 제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 상담 논의는 미래 한국당이 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방식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당하는 방식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의 논의입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쪽도 어떤 방들이 또 어떤 주체들이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도 이미 한 3단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을 다르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박할 생각은 없는데요. 뭐 그런 분들 그런 비유들 많이 하시던데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한 거랑 골목상권과 연대 조합을 만들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는 미래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이라면 저희는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볼 건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결정 어느 쪽도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많은 분들,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사실상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꼭 그렇지 않을 것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결정도 끝까지 보셔야 되고 그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른 판단들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위원을 비롯한 공식적 노이테이크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회와 관련돼서 공식적인 노이테이크에 그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모여진 의견은 이것은 이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당원 투표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에 컨센서스는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개별 의원들이 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거운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시급한 사안이니까 전당원 투표 같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모두가 다 비슷하게 있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몇몇 그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요. 이건 그렇게 무거운 일입니다. 어느 당이 후보를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형태에 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가 책임의 회피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묻는 것이 전 정상적인 행위고 그런 것이 물어본 거 없이 임의적으로 만들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오히려 좀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